근데 엑스는 진짜 자기 장고에 있는 거를 다 털어서라도 저한테 해주고 싶어 했었던 걸 제가 아니까. 그리고 저는 어차피 오래 길게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냥 지금 제가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엑스가 더 뭐 취업을 하거나 잘 되고 나서 얼마든지 생기면 저한테 다 해줄 사람이니까.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약간 눈물이 나는데. 제가 제일 속상했던 말이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. 뭔가 나는 누나를 만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을 들 때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보고 만난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저를 안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게 그냥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. 그 사람이 힘들 거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아팠어요. 되게. 맞춰줬네. 지금 잘 풀렸으면 좋겠다. 학교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니까 도저히 데이트할 시간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.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연애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제일 힘들 때? 약간? 제일 형편없을 때? 그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 그때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진짜 좀 거짓말했어요. 그때는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다 라고 했으면 분명 잡았을 거예요. 엑스는 진짜로 진짜 잡았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엑스 너 안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좀 세게 말했던 것 같아요. 아 이거 슬프다 조금. 힘들 때 만났네 진짜. 아 그치. 그래서 미운 감정이 그래서 나는 또 휘엄 씨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